모래사장이 펼쳐진 목포시 대반동 일대입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말고사를 마친 중학생 10명이 물놀이를 하다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진 겁니다. 방문객들은 최근 백사장이 복원돼 옛 모습을 되찾았지만 물놀이 여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물놀이 한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까지 애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놀이까지는 괜찮은데 물놀이는 아직 위험한 것 같아요. 네네. 행정당국의 안전관리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영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물놀이를 금지하는 시설이나 인력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모래가 유실되고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2006년에 폐쇄된 해수욕장. 목포시는 대반동 일대를 수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권고사항일 뿐 조례로 강제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백사장을 개방한 뒤 물놀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바다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안내요원도 뒤늦게 배치됐습니다. 기도 정도 했지. 법적인 사항을 물론 내가 수영을 금지했고 고신했으나 과태료를 물으나 해서 정확히 몇 곳 과태료를 뭐 이지는 않았어요. 아마 투자가 완전 관료를 확보했어요. 해가지고 오늘부터냐 들어가기 되신데. 전남 기준 최근 3년 동안 순환사고 신고 건수는 모두 1,381건. 특히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해양경찰은 대부분의 순환사고가 수영 미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에서 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물놀이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영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놀이가 가능한 안전한 구역에서 즐겨주시고 바다에서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심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바닥 지형이 고르지 않은 물놀이 금지 구역은 갑자기 물에 떠밀려가거나 수심이 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 TV 뉴스 장혜원입니다.